안녕하세요. 저는 훈이. 저는 민규입니다. 네,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캠핑을 갈까 하는데. 이 근처에 캠핑이 있어, 근데? 시흥에 갯골 캠핑장이라고 유명한데 내가 찾아봤거든. 그래? 한번 가보지. 마트 가서 장을 먼저 보고, 그 다음에 캠핑장으로 가면 되는 거지. 장 보러 가볼까? 그래. 가자. 뭐 먹고 싶냐? 아, 금방 밥 먹어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. 그러면은, 나는 지금 닭볶음탕에 먹고 싶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먹지 마. 일단 거기 캠핑장이 번개탄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없고 그냥 전기 그릴이나 부탄가스 이용해서 버너로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 거거든. 한번 드셔보시고 가세요. 아무것도 안 배워보시죠. 생닭 먼저 살까? 감자 간 양파. 지금 1시 반이니까 슬슬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. 공원 내를 이렇게 다닐 수가 있구나. 우와, 저거 뭐야? 꽃잔디. 꽃잔디요? 아, 여기 이제 꽃잔디 끝나면 또 저쪽은 진달래네.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. 나 지금 너무 재밌어. 갔다. 자세히 있지? 어? 여기. 짠! 완성! 텐트 만들어볼까 어때? 요즘 시대에 처음 쳐보는 텐트여서 좀 보람찼고요. 아직 이제 캠핑의 시작이라는 거. 이제 텐트도 완성했으니까 산책로 좀 이제 슬슬 가볼까? 그래! 가자! 사람들 많이 온다. 많이 되게 인기 좋은 데인가 봐. 이게 여기가 가족들끼리 오기 엄청 좋은 곳이래. 아이들이 뛰어놀기 엄청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. 사람들이 다 활기차해 보여서 되게 좋아 보인다. 네.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. 사실 배고프다. 밥 먹자. 캠핑은 밥 먹으러 오는 거다. 잘 먹겠습니다. 짠. 백골 캠핑장 오니까 산책로도 할 게 있고 골이 아예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게 엄청 좋았던 것 같아. 나름 밖에서 이렇게 밥도 먹고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이런 힐링을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. 그냥 우리는 그냥 맛있게 밥이나 먹자. 네. 그러면 카메라 끄고 좀 더 맛있는 음식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어린애들이 잠깐 들으려고 울고 있고. 아. 10대야 돼요? 10을 빼면 매운맛이 없어 있잖아. 도르마부 거래를 하러 왔다 라면 좀 주세요.